그동안 한반도 생태계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감태나무 벌레옥의 시체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자연생태 365가 드디어 직접 그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곤충이 꼬리존벌류일 것으로만 추정할 뿐 명확한 동정을 할 수 없어 공개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동정은 어떤 생물에 대해 그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 벌레옥은 식물의 조직에 곤충이 기생하여 혹처럼 된 것을 의미하며 한자어로는 충형이라고 합니다. 자연생태 365는 최근 감태나무 벌레옥에서 나온 6마리의 꼬리존벌류를 확인하고 그 이름과 생태를 2021년 10월 13일자로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 대상은 바로 이 곤충입니다. 자연생태 365가 최근 확인한 6마리 중 암소 한 쌍의 모습입니다. 먼저 산란관을 가진 암컷입니다. 다음은 수컷입니다. 감태나무는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으로 백동백나무, 간자목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재질이 독특해 벼락맞은 지팡이 나무, 즉 연수목으로 더 잘 알려진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본래의 열매보다도 가짜 열매인 벌레옥을 진짜 열매로 착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이 나무의 벌레옥은 감태나무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벌레옥의 주인이 어떤 곤충인지 그 생태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왔습니다. 일부에선 생태계의 미스테리, 국내 학계의 수수께끼라고도 일컬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자연생태 365는 올해 2월부터 감태나무 벌레옥의 실체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연생태 365의 운영자인 자연짝꿍은 2년 전인 2019년부터 의문투성이 감태나무의 비밀 풀기에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유튜브 자연생태 365를 통해 연수목 지팡이로 유명한 감태나무의 비밀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감태나무 벌레옥의 실체 찾기에 나선 자연생태 365는 10월까지 8개월간의 추적 끝에 모두 6마리의 꼬리존벌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현장을 중심으로 벌레옥의 실체 찾기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감태나무 주변에서 발견되는 곤충에 초점을 두고 추적했으나 벌레옥에서 나오는 곤충을 직접 확인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벌레옥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곤충 애벌레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감태나무가 자생하는 특정 지역에서 벌레옥을 채집한 다음 공기가 통하는 투명한 PVC 용기에 넣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2021년 9월 8일 관찰 중이던 벌레옥에서 처음으로 곤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란관을 가진 암컷 한 마리였습니다. 크기는 더듬이와 산란관을 포함해 6에서 7mm 정도였습니다. 이후 다른 벌레옥들에서 잇따라 같은 종의 곤충 5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모두 6마리 중 한 마리만 수컷이고 나머지는 산란관을 가진 암컷이었습니다. 수컷의 크기는 4에서 5mm 정도입니다. 이어 이 곤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동정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곤충학을 전공한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 동정을 부탁했습니다. 꼬리존벌류 같은데 전공 분야가 아니라 그 이상은 동정할 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져봤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이 자신들도 감태나무 벌레옥의 실체가 궁금해 관찰해본 결과 작은 애벌레만 확인했을 뿐 성체의 곤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글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감태나무 벌레옥의 주인공을 찾아냈으나
정작 이 곤충이 어떤 종의 곤충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참으로 난감합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 댓글을 남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꼬리존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매년 싹이 트는 이른 시기에 감태나무를 찾아와 지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알을 낳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무 곳곳에 벌레옥을 만들어 놓으라는 지령입니다. 그러면 감태나무는 그 지령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나무 곳곳에 벌레옥을 만듭니다. 그 생김새가 어찌나 실제 열매 같은지 사람들도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감태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벌레옥을 만드는 유전자를 지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벌레옥의 주인이 어느 곤충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단 한 번도 실체가 목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꼬리존벌류의 암컷은 자신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감태나무 벌레옥에 다시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태나무 벌레옥마다 곤충 알 혹은 애벌레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감태나무 벌레옥의 주인 곤충이 혹벌류처럼 감태나무 조직 안에 알을 낳아 벌레옥을 만들었다면 모든 벌레옥 안에서 알 혹은 애벌레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벌레옥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벌레옥 안에 알을 낳아 기생하는 것이 혹벌류와 다른 점 같습니다. 혹벌류는 산란관을 통해 식물 조직 안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해 애벌레로 변하고 그 애벌레가 분비하는 물질에 반응해 식물 조직이 이상 성장하면서 벌레옥이 만들어집니다. 감태나무 벌레옥의 주인인 꼬리존벌류는 성충이 언제 벌레옥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그 장면을 목격하려 해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곤충이 언제 빠져나왔는지 구멍 뚫린 벌레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벌레옥을 채집해 직접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곤충의 이름과 생태를 공개 수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